이거 차에 좀 갖다 놔줄래? 김미란 씨, 메이크업 다시 정리하실래요? 그럴까요? 여기서 보내요? 미란이 다큐 촬영이 있어서요. 누구나의 인생에서 어머니는 최초의 인간관계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친밀했던 사람은 타인에 대한 시선이 따뜻하죠. 장 대표는 어머니 사랑 많이 받고 자랐나 봐요? 아, 소망이 집 후원하신다는 얘기 미란한테 들었습니다. 오늘 후원자들 정기총회가 있어서 왔어요, 나. 우리 집에 초대할 테니까 미란 씨하고 한번 와요. 네. 아닌가요? 아, 지금 다큐멘터리 촬영 중인데 누구시죠? 아, 서울방송 기자예요. 저 지난번에 윤미란 씨 인터뷰했던 영상 넘겨야 해서 좀 전에 가편집본 동영상 보냈거든요. 바로 체크 부탁드릴게요. 좀 급해요. 5분이면 될 거고. 네, 윤미란 씨한테 전달하죠. 힘들었죠. 윌, 만약에 말이야 기적이란 게 정말 있어서 내가 걸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난 그 순간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 둘 거야. 정말 소름 끼친다.